처음 가는 길이구나. 어느 처소로 가는 길이냐? 친방 나인들의 처소로 가는 지름길이옵니다. 친방이라? 내 솜씨 좋은 계집치고 얼굴 반반한 계집은 보지 못했다. 전하, 문내관을 믿으십시오. 오냐? 어서 가자. 예. 최나이는 어디 있느냐? 저녁 이후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허, 대체 얘가 어딜 갔노? 내 어찌 야심한 밤에 우물가에서 몸을 씻고 있는 게냐?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날이 더웠구만. 얼굴을 들어보거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버들이라 하옵니다. 버들이라. 과연이 목이 마르구나. 잠시 목이나 축이고 할 수 있겠느냐? 2년 처소로 매시겠사옵니다. 오냐, 가자. 주상전하, 예서 뭐라고 계시옵니까? 유모, 밤이 무더워 내 잠시 후원에 나왔다가 길을 잘못 들었네. 이곳은 상궁 나인들의 처소이옵니다. 주상전하께서 발걸음하실 곳이 아니옵니다. 최내간, 어찌 내금 위에 호의도 없이 주상전하를 매신겐가? 당장 전하를 대전으로 매시게. 예, 마마님. 전하, 이만 대전으로 드시지요. 그리 아작구나. 아니었고 저기 어머니 내 지엄아 궁궐의 법도를 몸에 익힌 궁녀가 어찌 야밤에 옷을 벗고 웃음을 흘린단 말이냐? 소녀 억울합니다. 나 날이 더워서 그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거라. 주상전하의 심기를 어지러 풀고 일부러 그런 줄 내 모를 듯 싶으냐? 마마님, 소녀는 주상전하의 여자이옵니다. 연모하는 정인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씀이십니까? 뭐? 내 지금 뭐라 했느냐? 소녀는 평생 침방에 갇혀 바느질이나 하면 늙어 죽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주상전하의 아내가 되어 왕실의 후사를 잇고 싶습니다. 중전께서 계시온데 내 어찌 그따위 망발을 입에 담는 게냐? 네가 실성을 한 게로구나. 주상전하께서 중궁전에 발걸음을 끊은 지 오래되셨사옵니다. 소녀, 주상전하의 외로움을 달래드리려고 한 것뿐이옵니다. 내 널 잘못 가르친 듯 싶구나.